지자체와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시계가 멈춘 위례신도시에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우미건설과 중흥건설의 물량이 초등학교 배치에 관한 협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분양가 심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아 분양가 협의 관련 갈등을 겪고 있진 않지만 내년 초 위례신도시 하남권역 2개 단지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건설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위례신도시 A3-2블록의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를, 중흥건설은 위례신도시 A3-10블록의 위례중흥 S클래스를 올해 연말 분양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공급을 미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미건설은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의 경우 계절적으로 분양 비수기인 점을 고려해 내년으로 공급을 미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두 건설사는 현재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배치에 관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협의를 진행 중인 이유는 두 개 단지 인근의 학교 부지가 바로 옆 종교 부지와 합쳐지며 계획했던 것보다 학교 규모가 커진 탓에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교 준공 시기 협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와 분양가 심의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텐데 교육청과의 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라며 두 건설사 모두 연말 분양 계획을 내년 초로 미뤄둔 상태지만 사실상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단지에 대한 감리단 선정까지 마친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아직 하남시에 착공기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착공기 신청 이후에는 하남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하남시 관계자는 착공 전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가 언제쯤 완료될지는 알 수 없고 시는 두 건설사의 착공기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3, 4분기에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1-4블록에서 138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던 호방건설과 호방건설산업은 담당 지자체인 송파구와 분양가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파구는 두 단지의 분양가를 호방건설이 신청한 금액보다 3.3제곱미터당 200만원가량 적은 2200만원대 초반으로 통보했습니다. 호방건설 역시 이 단지들의 분양을 내년으로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